봄바람 따라 통영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꽃을 따라 만개한 통영의 맛이 있습니다. 1년에 꼭 두 달, 3, 4월에만 맛볼 수 있다는 봄의 맛. 바다의 시원함과 들판의 봄 향기가 가득 담긴 그 맛을 따라가 봅니다. 사시사철 새로운 먹을거리를 내어주는 맑은 바다와 그림 같은 풍광의 땅 통영. 바로 이곳에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눈부신 봄의 맛이 있습니다. 통영의 새벽은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들의 팔딱거림으로 시작됩니다. 이른 새벽부터 상인들의 기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도다리 때문입니다. 2월 산란을 마치고 새롭게 살이 오르기 시작한 봄 도다리. 이 시절 통영 어부들에겐 가장 중요한 어종 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도다리 해서 잘 몰랐는데 딱 보니까 광어보다는 조금 작으면서도 살은 좀 도톰한 그런 생선인 것 같아요. 야, 귀엽게 생겼네. 요즘 만져봐도 될까요, 아저씨? 네. 야, 광어와 그 생김새가 비슷한 도다리. 보통은 눈의 위치로 이 둘을 구별합니다. 눈이 왼쪽에 있는 것이 광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도다리입니다. 도다리는 제주에서 산란을 마치고 남해안으로 돌아온 새살이 돋은 자연산을 최고로 친다고 합니다. 모래처럼. 도다리도 한 종류가 아니구나, 이게. 수온이 적당하고 물이 맑은 통영 바다. 그래서 동해나 서해와 달리 다양한 어종이 잡힙니다. 도다리도 많이 잡혔네요. 도다리 여기네. 도다리 여기. 옆이 이제. 예. 도다리. 도다리도 많이 잡혔네요. 저쪽 보니까. 많이 잡히는데. 예. 물이 이제 파도가 세서. 아. 거기가 못 나갈게는 못 잡아. 아, 오늘은 파도가 세서 배가 멀리 못 나가서요. 많이 안 나가. 아, 그래도 뭐 많이 잡혔네. 도다리로 요즘에 어떤 음식 해 드세요? 통영에서는? 숯국. 매운탕, 미역국. 아, 주로 뭐로 많이 드세요? 도다리로는? 도다리는 숯국으로 많이 하죠. 숯국으로? 아, 요즘 같은 봄철에 좀 많이 먹나요? 봄철에 이제. 봄철에? 봄에는 숯국. 숯국. 아, 그렇구나. 아, 그럼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세요? 응. 아. 새벽 겠네요. 아. 근처 시장에서 생선 좌판을 하신다는 할머니. 오늘 시장에 내놓을 생선을 사기 위해 새벽 3시부터 경매시장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인적 없는 새벽길. 이 길을 다니신 게 벌써 30년이나 되셨다고 합니다. 예. 힘들고. 조금 눈이 감서 밀면 좀 쓸 거다. 예, 비가 와도 이렇게 계속 일하고 그러세요? 아이고. 예, 예. 잘해요? 도다리 수국이 그다. 예. 거기가 잘해요? 한 몇십 년 됐어. 몇십 년? 도다리 수국을 꼭 먹고 가라는 할머니의 말씀을 따라 한 음식점에 들렀습니다. 기운이 팔팔한 도다리를 보니 그 맛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도다리 숯국은 깊은 맛에 비해 조리법이 참 간단합니다. 무와 다시마 등을 넣고 끓인 육수에 손질한 도다리를 넣고 끓이는데 육수 대신 쌀뜨물에 된장을 풀기도 하고 그냥 맹물을 쓰기도 한답니다. 도다리가 완전히 익으면 쑥을 넣습니다. 쑥의 맛과 색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한 소끔 끓이면 도다리의 비린내는 사라지고 은은한 쑥향이 느껴지는 개운한 국물과 담백하고 부드러운 도다리 살이 조화를 이루는 도다리 쑥국이 완성됩니다. 봄이 오면 도다리 쑥국 생각에 몸살을 앓는다는 통영 사람들. 봄 도다리 쑥국 세 그릇이면 한 해를 건강하게 난다는 통영 사람들의 이야기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도다리하고 쑥하고 보면 국물과 조물이 좀더 바르가 시리지. 도다리가 나는 철하고 술이 나는 철하고 이제 같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이제 술 들어가는 시점까지는 계속 먹는다고 봐야죠. 통영 사람들에게 도다리 쑥국은 겨운에 잃었던 입맛을 되찾고 원기를 돋우기 위해 먹는 오랜 향토 음식입니다.